다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안녕. 저는 체육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소통 담당과실로 발령받게 된 서민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번 주에는 정용호 주무관님이 저랑 같이 재밌게 유튜브 찍었는데 오늘은 저기서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뉴페이스랑 함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뉴페이스. 네. 여기 있는 물금에 네. 참 한우 곰탕이라는 집인데요. 메인 메뉴는 한우 도가니탕입니다. 그리고 갈비탕이 주 메뉴입니다. 배고파요. 주사님, 이거는 혹시 뭐예요? 한우 도가니탕, 이거는 갈비탕. 갈비탕. 그리고 육전.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메뉴로 오늘 한번 맛을 보고.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네, 그렇죠? 빨리 먹고 싶어요. 네네. 저 진짜 배고파요. 근데 도가니가 어떤 부위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 처음 봐요. 이게 소의 무릎 뒷뼈라고. 이게 간에도 좋고 여자들 피부에도 좋고. 진짜요? 네네. 이거 보세요. 우와. 와, 진짜 커요 이거. 우와. 네. 이거는 이제 도가니. 여기 나무도 있는데 나무는 뭐예요? 나무 이게 아마 헛개나무 이런 거지 않을까요? 이건 혹시 인삼? 인삼은 아니고 수삼? 이 집이 저는 깍두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되게 시원하네요. 네. 혹시 민희 씨는 김치 직접 담아봤어요? 저희는 저희 엄마가 김치 잡으시면 엄청 대단하셔가지고 집에서 직접? 네, 어머니께서 김치 담그시는데 양념만 같이 쳐요 저는. 저희는 이제 거의 백포기를 합니다. 맛있다. 제가 이 도가니탕을 못 먹었는데 이 집 도가니가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 크잖아요? 녹아요. 녹아.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결혼식장 가가지고 먹는 갈비탕 맛이 주사님 진짜 너무 옛날 아닌가? 아 진짜? 요새 갈비탕 먹는 게 없나? 저는 갈비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육전이 좀 신기한 게 저는 보통 육전이라고 하면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계란에 부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되게 다져가지고 이거는 다져서 이제 야채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동그랑땡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이런 설정은 되게 배고파가지고 하나 먹어. 나중에 못 써주기 전에. 아니 근데 저번 주에는 팀장님이 막 하나 다 들고 온다. 나도 아니 난입을 하시던데. 근데 이제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진짜. 찍어 먹는다. 지금 왜 꼬리곰탕을 또 시키십니까? 배고파가지고. 네? 네? 갈비탕에 밥을 이렇게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전 어제나 젓가락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클리어했습니다. 네. 저희 둘 다 클리어. 일단 네. 밑에 1층에 주차장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뻥 뚫린 이제 창가에서 이제 밥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이제 오늘 이번 맛집으로 인해서 먹어보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진짜 시민 여러분들도 드시러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네.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또 두 번째 집으로 한번 또 출발을 해볼까요? 아, 네. 두 번째 집으로 가시죠. 가시죠. 짠! 여기는 두 번째 맛집, 설량기라는 집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다고 사장님께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 이 집은 사실 이제 미리 오시려면 예약을 하셔야 되는 원 테이블 식당이거든요.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맛있겠네. 네. 중간에 투입하자, 어느 정도. 와. 뭐야 이거?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래요. 맛있겠다. 네. 빈대떡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부식 빈대떡을
조금 와. 같이 먹어볼게요. 우와, 이 바삭함. 오, 와, 먹는 소리가 너무 맛있겠다. 바삭죠. 호박꽃 만두.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연 음식? 그거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저 이것도 먹어볼래요. 참, 저 아까 와. 용기, 청경채. 맛있다. 느낌이 그 다 직접 만드신 간장을 쓰니까 삼삼한데 맛있는 느낌? 우리가 보통 먹을 때 이 간이 세야지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간이 세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제 맛있다고 이제 느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비법 간장 천연의 맛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둘이 씻는 소리, 맛있는 소리, 숨 쉬는 소리 다 들린다면 양쪽 귀로 정신병 갈 것 같아. 앞에 냄새 나지. 너무 이 청경채 씻는 소리가 샐러드를 한번 이렇게 섞어가지고 천연 발효식초 요 밑에 요게 요거 보이시죠? 소스 요게 사장님만의 천연 발효식초로 만든 비법으로 사장님이 요렇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 될 때 좀 이제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이나 이제 사장님 보시고 장보실 때 이제 좀 조사님 우리 발수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리가 엄청 크시다. 이게 다리 우리 다리 하나입니다. 제가 다리 우리 둘 다 다리 먹어도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먹어요. 빨리 먹어요. 우리 잡내가 안 나고 부드러워요. 국물이 되게 깔끔하네요. 그래서 누가 자꾸 한숨 쉬는데 누구죠? 진짜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이거 소리가. 이거 이제 이걸로 먹어봐. 이거부터 먹어. 일단 이거부터. 이게 예술이야. 와. 왜 잠시 중단했어요? 아니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저희 배고픔을 못 참고 저희 먹으러 왔어요. 지금. 와. 와 이거 아까 씻는데 소리가 아 진짜요? 처음에다 다 먹고 옆에 아 진짜요? 양쪽 귀로 다 들리잖아요. 이제 할머니랑 이제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는 좀 맛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딱 좋아하실 맛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되고 나중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가족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또 세 번째 집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가시죠. 네. 고고고 진짜 자기적이다. 정말 인위적인 그런 느낌. 짠! 저희가 이번에는 세 번째 밥집에 왔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는 네. 포계동에 옹기 담은 밥상이라는 집이고요. 한정식 집인데 점심 특선으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어부밥상에는 생선이 올라가고 농부밥상에는 물고기가 올라가고 네, 그런 옹기 밥상에는 기본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와 진짜 가지수 많네요. 그렇죠. 박사님.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여자들 취향적이야. 그쵸? 네. 제가 너무 사진으로도 엄청 예쁘게 나와요, 조사님. 와, 진짜 예쁘다. 와,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 복분자 샐러드. 네. 이렇게 야채랑. 너무 새로운데요? 이게 전인데. 저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다시마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매생이 흰자 계란찜. 흰자만 하면 되게 삼삼했을 것 같은데 매생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간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이 서민희 주사님 보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얘기해도 되나? 팀장님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다 판뽑기 안 사줬어요. 진짜? 네. 왜? 다음에 날 잡아서 사줄게. 네, 날 잡아서 사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먹어볼까요? 이거 묵이라 했어요. 네, 묵을 구웠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탱글탱글하네. 맞죠? 끓이고 있어요. 저희 이제 요거 새우 완자 같은? 저희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닌가? 아, 이거를 드릴게요. 그럼 요거 아니요. 여기가 살코기. 그런 치킨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먹어보겠습니다. 닭꼬치맛. 닭꼬치맛. 아. 이거는 술안주로도 진짜. 근데 저는 이런 데 이쁜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니까 저 혼자 먹고 있으려니까 좀 우리 신랑하고 애들이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러면 남자친구가 생각나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코다리찜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비주얼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네. 뭔가 명태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코다리가 약간 원래 명태잖아요. 코다리가 명태. 식품영양학과. 아, 저도 식품영양학과 나왔는데. 이렇게. 네.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네,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인지 밝히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저희 동문들 죄송합니다. 매콤한 양념이 괜찮네요. 맛있다. 그러니까 구운 구웠어요. 끓여져가지고 갈고리 막 이 자체가 지금 육수가 이런 우리 마지막 백수까지 다 먹었는데 오늘 진짜 저번 주보다 더 달리고 있어 지금. 배부르게 너무 잘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꿈이 담은 밥상은 전 전체적으로 건강한 밥상? 서민희 주사님 오늘 어떻게 먹었어요? 일단은 퓨전 한 장씩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도 좋아할 수 있고 이제 좀 이제 어르신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밥상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입맛에 좀 맞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주사님은 처음 이렇게 찍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전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고 지금 이 방송 맛집 방송을 이제 두 번째로 출연을 하는 건데 아마 앞으로도 자주 이제 좀 모습을 비칠 것 같아요. 그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새 너무 업소들이 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빨리 양산 경제도 살아나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조금 밝게 힘찬 202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힘내세요. 파이팅.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꼬리가 갈비탕 스타일 꼬리 곰탕이네. 꼬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작은 꼬리가 이렇게. 작은 꼬리. 네. 먹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어. 아니요. 난 안 먹으려고 정신을 그래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오. 아, 고추 냄새 역감이 나. 와, 보고 고추탕을 만들어 먹는 거. 와, 실제로 남자친구 아닌 것 같아요. 네.